여러분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최근에 임용되신 그런 분들이신데, 저는 2010년이니까 저보다 고참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공직자야말로 그 국가를 혹은 그 사회를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또 많은 그 어깨를 누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화시켜서 여러분의 역할을 부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는 주민들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형성되는 어떤 지역의 마을 문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계, 지원을 잘 해내는 것,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공무원, 이 예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신다면 은평구의 어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원칙을 견지하되 개개인의 어떤 딱한 사정 이런 것들을 행정이 그 원칙을 위반하고 뭐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한 원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 관습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이러는 일을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 그야말로 오랜 관행, 관습, 그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져 왔던 그런 병폐들을 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기에 공직자가 됐을 때의 마음 다짐을 계속 간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는 권리지만 때를 써서 노는 사람이 그냥 거저 먹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 꽃에 그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면은 꽃이 이렇게 자라겠죠. 근데 물과 그 거름이 아니고 확 비료를 막 뿌려대면은 속성으로 자랄 수는 있지만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복지는 지속 가능성한 복지가 돼야 된다. 국가의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배된 그 복지적 그 혜택이 그 사람의 어떤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순환 구조 속에 지속 가능한 복지,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진정성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식은 아무래도 좋다. 그 조직은 저는 그야말로 위기체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팀장, 과장, 뭐 계장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기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한다 하더라도 변화된 그 모습이 과거하고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상상을 가끔 하냐면은 은평구 구청장이니까 요즘은 이제 보건원 부지, 뭐 수색 역사 개발, 뭐 진관동의 한옥마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은평구가 10년 안에 착게 뭔가 이렇게 성장 동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잘 나가는 상상, 그런 걸 항상 하고요. 여기 이사팀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네? 목요일 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이제 힘든 부서니까 저는 이제 2년, 최대 2년 이렇게 좀 순환돼야 된다. 힘든 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은
일정 기간을 채우면은 또 좀 이렇게 그 순환해서 여유를 찾도록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진급에서도 우선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입니다. 함께 한 분들은 은평구의 새내기 공무원들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이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 밝고 또 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잘 모실까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 젊은 직원들과 소통함으로써 이 젊은이들 또 지역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은평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화이팅! 오늘 저 대화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참 젊고 또 뭐 막힘이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또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때는 좀 힘이 들거든요. 작은 거지만은 큰 성과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